바이든 대통령까지 사우디에 긴급 방문하며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한 사우디가 한국의 사우디에 있는 유전을 통째로 줄 수 있다는 폭탄 발표가 나와 전 세계 언론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 이번에는 진짜 대박났다. 한국 너무 부럽다 등의 언론 보도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살인적인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우디의 파격 제안으로 이 한국만 초대박나는 놀라운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미국마저 거절한 사우디가 도대체 왜 이렇게 한국에만 특별 대우를 결정했는지 이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세계 24살 이하는 처음 겪는 살인적인 물가상승. 미국도 어느덧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을 눈앞에 두며 초비상사태에 빠지자 최근 사우디를 긴급하게 방문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미국은 절대로 중동을 떠나지 않는다 라며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인 사우디에 원유 좀 증산해달라 라고 요청했지만 사우디는 이를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는 바이든과의 회담 뒤에 기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사우디는 이미 최대 생산 능력치인 하루 1300만 배럴까지 증산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를 넘어서는 추가 생산은 불가능하다 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고 이 파이설 빈 파르한 사우디 외교부 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원유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라며 사우디의 증산 가능성을 제시한 미국 언론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과 무함마드 왕세자가 상호 유익한 통상 경제 관계 확대에 주안점을 두면서 양자 협력 현안들을 논의했다면서 현 국제 원유 시장 상황도 깊이 있게 검토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은 발칵 뒤집혀졌는데요.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을 꺾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던 이 사우디에 갔다가 빈손으로 귀국했다 라며 비판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ABC 방송에 출연해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에 가지 말았어야 했다 라고 직격했습니다. 결국 바이든의 지지율은 역대급으로 폭락하며 2024년에 열릴 바이든 트럼프 가상 대결에서 이 트럼프가 앞서는 상황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조만간 또 트럼프의 시대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실패한 이 사우디와의 협력을 놀랍게도 한국은 너무나도 손쉽게 성공시켜버렸습니다. 오히려 사우디가 한국에 원유뿐만 아니라 원유를 생산하는 유전을 통째로 주겠다는 이 파격적인 선물 공세까지 하며 한국과 협력하고 싶다고 난리가 난 상황인데요. 사우디의 이러한 놀라운 제안에 전 세계 언론들은 한국이 너무나 부럽다라며 열광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주요 외신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사우디가 특별 대우를 하고 있는지 심지어 미국보다 훨씬 더 중요한 파트너국으로 지정하며 한국에만 이렇게 원유와 같은 초대박 선물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집중 조명하고 있는데요. 파이설 사우디 외교부 장관은 한국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간 한국의 기업과 근로자들이 사우디의 국가 인프라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사우디 구프 펀드가 한국 기업과 기술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전통 분야를 넘어 보다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 라고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는 이 순간에 사우디는 한국에만 원유를 대규모 공급해 주어 이 물가 상승의 고통으로부터 구해주기로 했고 대신 한국은 사우디를 중동 최고의 미래 첨단 국가로 만들어주기로 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비살반 파르한 알사우드 사우디 외교장관은 사우디 왕족인데요. 그는 공식적으로도 비공식적으로도 한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라며 이번 그의 특별한 방문에 대해 언급했고 하루만 한국에 머물게 되어 너무 아쉽다. 다음에 또 올 것이다 라며 한국과 공동투자, 생산, 기술개발 등 광범위한 협력을 할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전 세계 주요 외신들도 한국이 부러워서 난리가 난 내용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사우디 외교 장관은
한국에 세 가지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유전입니다.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인 사우디가 한국의 원유 생산 지역을 통째로 양도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사우디는 비전 2030, 이 빈살만 왕세자의 주도 아래 석유 중심의 경제에서 탈피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사우디의 최첨단 미래형 도시 이 네옴을 짓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주변 지역을 한국 기업들과 함께 개발에 나섰고 이 마니파 유전 주변에 아직 개발되지 않은 유전이 대규모 있음을 발견, 이를 한국과 공동 개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사우디 최고의 실세 이 빈살만 왕세자는 베스트 프렌드로 알려졌는데요. 빈살만 왕세자는 이재용 부회장에 삼성이 사우디의 최첨단 도시 건설을 해달라 라고 부탁하며 삼성이 가진 AI, 사물인터넷 기술들을 극찬했습니다.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삼성그룹 창업자 이병철 회장이 살던 집을 개조해 만든 이 승지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한 국내 5대 그룹 총수와 빈살만 왕세자의 회동이 이뤄졌습니다. 이 더 놀라운 것은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전화를 돌려 이 회동이 성사됐는데 당시 삼성그룹 비서실조차 이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지며 이재용 부회장과 빈살만 왕세자의 친분이 전세계적으로 화두가 됐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승지원 일정은 비서실도 알지 못할 정도로 갑작스럽게 결정됐다라며 이재용 부회장이 개인 연락처를 통해 만남을 알린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사우디 언론들도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의 5대 그룹 총수와 무려 3차례나 만났다며 매우 이례적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빈살만 왕세자는 다른 어느 국가를 방문해도 현지 기업 총수들과 한 번 이상 만나지 않았는데 한국에 방문하는 동안 삼성, SK, LG, 현대차, 롯데 총수들과 무려 3번이나 만났다며 청와대 오찬에서 한 번, 승지원에서 한 번, 롯데호텔에서 한 번 또 만남을 가졌다며 한국은 사우디에게 그만큼 매우 특별한 존재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점은 이 바로 사우디가 한국에 제안한 두 번째 이 초대박 선물 때문입니다. 사우디가 석유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해 추진 중인 초대규모 태양열 및 수소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사우디 외교 장관은 이집트로 직접 연결되는 전력망을 만들려 하고 있다라며 이를 중동 다른 국가는 물론 유럽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40억 달러를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발전소를 짓고 있다라며 한국이 함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실 한국은 수소와 태양열 세계 1위입니다. 한국의 하나큐셀은 미국 주거용 상업용 태양광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 특히 주거용 태양광 모듈에서는 무려 8분기 연속 1위를 달성했는데요.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친환경 기술 선도 국가인 독일과 영국, 한국, 일본 등에서도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기술력을 과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심지어 미국마저 제치고 수소 승용차 보급 세계 1위, 수소 충전소 보급 속도 세계 1위, 게다가 수소 연료 전지도 세계 1위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수소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사우디의 압도적인 투자 스케일과 한국의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 합쳐지면 세계 에너지 시장 패권을 지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초대박 행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기업으로 알려진 사우디의 아람코가 한국의 현대건설을 아람코의 중장기 성장 프로젝트의 동반자로 최종 선정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아람코가 발주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신규 사업들에 대한 수의 계약 및 입찰 인센티브 등을 제공받는 독점 협상 대상자 지위 확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 사실 현대건설이 미친 짓만 하지 않으면 독점 계약권을 체결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엄청난 특혜를 받게 된 셈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우디가 주변 중동 국가들의 한국의 우수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전파하자 이 중동국들 대부분이 자신들의 군부대를 한국산 무기로 도배할 뿐만 아니라 이 급식마저 한국에서 제공받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의 현대 그린푸드가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등의 급식을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최고 기온 50도에 육박하고 모래바람이 많이 부는 현지 상황에 맞춰 이 무기질과 비타민이 많이 함유된 음식 위주로 위생관리를
완벽하게 한 모습이 공개되자 사우디 언론들은 연일 한국에 대해 극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의 한국 사랑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1980년대 사우디에 파견됐던 한국인 노동자들을 사우디로 초대해 초특급 호화스러운 여행을 공짜로 제공하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아라산 알다바그 사우디 아라리바 관광청 아시아태평양 최고 책임자는 1960년에서 70년대 한국에서 사우디로 파견온 노동자들을 초대할 생각이 확실히 있다. 과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거주한 한국인을 초대하려고 한국여행업협회와 협의 중이다. 그들 덕분에 예전과 달라진 사우디아라비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라며 한국인들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 이 특별한 초대를 할 것이라 알렸습니다. 그는 경로사상과 극진한 환대, 하파와라 불리는 이 극진한 환대가 한국인의 정과 맞닿아 있다며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한국에서처럼 누구 엄마, 난 누구 아빠 라고 부르는 문화가 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